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차는 거 볼래요? 뜨거운데요. 밤을새서 다소 느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느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빠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깨볼게요. 이 기분을 단어로 설명해주고 싶은데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졸린 것보다 그냥 자는 거 말고 꿀잠 자고 싶어요. 꿀잠. 저의 생활 패턴으로서 1시 50분 출발은 잠을 들 수 없어요. 제가 사실 1시에 일어났어요. 오후 1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저녁 7시, 8시쯤 침대에 누웠어요. 아, 1시 50분 출발이니까 1시쯤 일어나서 샤워를 해야겠다. 그리고 누웠어요. 정말 졸렸거든요. 8시에 누웠는데 12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혼자 냉모밀이랑 떡볶이를 시켰어요. 먹었어요. 먹었더니 샤워를 해야 되는 거야. 샤워를 했지. 샤워를 했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지. 그랬더니 여기로 와있어요. 이것은 마치 버스의 출근길 느낌일까? 화이팅!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전국의 모든 퇴근하고 있는 내일 출근이 두려운 원스들 화이팅! 이상 손맛집 토크였습니다. 이제 지금 새벽인데요. 이제 오늘 잘 끝내면 첫 주가 마무리 되니까 오늘 첫 주 마무리니까 녹화 잘하겠습니다. 지금 좀 원스분들이 직접 무대를 못 보셔서 아쉬워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걸 받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M카도 뮤밴도 되게 세트를 엄청나게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인가 무대는 아직 못 봤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원스분들 못 뵈서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안녕. 첫 주 벌써 이렇게 첫 주 끝났어요. 첫 주 이제 세 번째 무대 인가에서 마칠 텐데요. 항상 할 때마다 그 아쉬움이 있는데 그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남는 무대들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번 컴백도 진짜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확실히 이번에 뭔가 저희 스스로에게도 조금 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해야겠다. 오늘 인간 무대도 열심히 즐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벌써 일요일이 됐다는 게 정말 안 믿겨지고요. 아직 컴백한지도 모르겠고 방송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고 팬분들 없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번에는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면서도 신기해요. 거의 9개월 만에 온 거라서 진짜 적응했던 기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랜만인데 뭔가 팬분들을 같이 못해가지고 그래서 더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방송이 맨날 이후로 여름곡이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뭔가 안무도 그렇고 뭔가 제가 보여드릴 게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
온 것 같아서 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근데 만나지를 못해서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새벽 거의 6시 정도 좀 넘었는데 힘을 내서 팬분들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지금은 아침 6시 반이에요. 원스가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래도 원스는 눈앞에 없지만 마음을 전달받아서 끝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기가요 의상은요, 저희 뮤직비디오 제주도에서 찍었던 뮤직비디오 착이에요. 그래도 원스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좀 컴백해서 좋긴 하지만 뭔가 그 음방에서 음악방송에서 그 원스랑 대화하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해요.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원스랑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딱 그 시간. 그래서 안정원이 하기 전에 원스가 응원해주는 말들 해주면 참 힘이 날 텐데 그래도 오늘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저희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뭔가 실감이 안 났어요. 오늘까지 이렇게 첫 주를 벌써 이렇게 마쳤는데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원스분들이 저희 무대를 너무 예쁘게 봐주시고 막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고요. 오늘 인기가요도 잘 산옥하겠습니다. 뭔가 멤버들도 말했을 것 같은데 원스분들의 또 함성 소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아쉽기도 하고 뭔가 더 힘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빨리 이 사태를 좋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완전 비몽사몽이고 저 오늘 또 눈다래끼가 나가지고 하필 컴백주에 눈다래끼가 나가지고요. 눈이 너무 거슬리네요. 저희가 그 핫쉐이커 이후로 이렇게 청바지를 입은 적이 없어요, 다 같이. 근데 원스분들이 그때 정말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다 같이 청바지를 똑같이 입으니까 이번 의상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번 첫 주 정말 마무리 잘 했고 다음 주도 우리 원스분들이 볼 수 있게 음악 방송 할 거니까요. 만나진 못하지만 그래도 모니터로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So, 했는데 다들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번 세트가 다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좋은데요? 잘 어울리고 멤버들도 다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줘서 고맙고요, 원스 여러분들. 다음에는 꼭 같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무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스 여러분들 곧 만나요!
트와이스 지효. 어, 그럼 네가 해라요. 언니 한번 더. 너무 시금치운데. 어, 그거 해줘. 왜 해줘. 원수 얻어줘. 뭔지 알지? 이런 거 해도 돼. 그거 한번 했어. 그거 안 써. 어때? 메롱 하지, 메롱. 그래? 그러면 메롱으로 그거 해. 이거 어때, 이거? 어머, 익숙해보게. 그거 왜요? 괜찮은데? 아직 집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어, 오케이. 이건 좋았어요. 어, 좋았어. 그리고 우리가 3절 포스트 후 역시 이쯔쯔하 화이팅! 원수도 화이팅! 원수도 화이팅! 아, 화이팅! 사실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아쉬웠어요. 뭔가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마지막 틈에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체력이 안 되니까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저의 최선의 힘을 다 못 썼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카메라 리허설 때 괜찮게 나왔거든요. 근데 딱 녹화할 때 이게 여기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근데 뭔가 이번에는 확실히 완수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든 안무인데 완수들이 없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아, 안녕하세요. 지금의 저 산하의 상태 그리고 트와이스의 상태는 제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아니 이제까지 콘서트도 많이 했고 컴백도 많이 하고 라운드도 많이 해봤지만 처음 끝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이 찔찔한 느낌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첫 번째 산업 때 1절이 끝나니까 온몸이 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끝까지 잘했습니다. 아쉽긴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카메라 둘 캔디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거 보고 원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힘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트와이스의 모아의 모아 첫주 활동이 끝났는데 다음 주에는 음중까지 해가지고 음중도 하고 초참도 하고 이번 주보다는 더 많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수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